그러면은 나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서 그럼 평가를 하시나요? 아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어딥니까? 만나보시... 네 안녕하세요 덕기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 김병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기자 김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요즘에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잠깐씩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닥터 차정석 사실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좀 배우님한테는 이 작품이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의미일지가 좀 더 분명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전 작업들에 비해서 좀 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다행히 제가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 어느 정도 그 책임을 좀 이수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차정숙을 보면서 초반부터 그 남편이 주는 어떤 그 뭐랄까 그 존재감이랄까 뭐 그런 게 되게 있으니까 그 차정숙도 같이 이렇게 캐릭터가 빛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좀 시너지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냥 그동안 작품을 봤을 때는 배우님이 연기를 할 때 약간 상대 배우를 되게 빛나게 해주는 배우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연기를 하실 때 그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하시는 편인지도 궁금해요. 엄청 고민 많이 합니다. 상대방 연기자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어떤 고민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차민혁이라는 캐릭터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약간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본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코믹한 장면들이 훨씬 많았고 그래서 그런 차별점들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뒤로 하고 열심히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호흡할 땐 좀 어떠셨어요? 호흡할 때 워낙 좀 같이 호흡하기가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좀 차이를 얘기를 살짝 해보자면 엄정화 배우님은 워낙 좀 그 인물에 대한 공감력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그 인물로 딱 비춰지는 그런 게 좀 있으신 느낌이었고 명세빈 배우님 스타일 자체가 워낙 좀 잘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스타일이 좀 다른데 뭐 두 분 다 장점들이 있었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명세빈 씨는 이번에 되게 신인의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돌아가서 임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최승이라는 캐릭터가 명세빈 배우님이 기존에 해왔던 역할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악녀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해가면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배우님 인터뷰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후배들이 아까 궁금한 것들을 조금 보내줬거든요. 유부남 역할을 잘 해내는 비결이 뭔지 궁금하다고. 대본에 충실한다. 이게 비결이라면 비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본에 충실하다는 게 활자로 된 거를 보면서 내가 그거를 완전 캐릭터를 나한테 입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 저는 배우님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신기해요. 처음에 만약에 대본을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기자들은 그런 훈련을 받았고 그런 경험들이 좀 축적이 돼 있어서 뭐 대본대로 합니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훌륭한 작가님들의 작품들은 다 그려지기 때문에 제가 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잘한다라고 비춰질 수 있을 정도까지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대본이 좀 어린 친구들이랑 호흡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이 좀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힘들다는 생각은 저는 못했고 그분들은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호칭을 극중 이름으로 좀 부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예를 들면 아빠라던가 그러지 말아라. 병철 씨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진짜 좀 아빠라고 부르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배역 명칭으로 부르는 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분들의 아빠는 다 직장에 계시거나 집에 계시기 때문에 뭐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선배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호칭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응사활동 가서 뭐 막
마을 잔치처럼 노래 부르고 이런 장면 찍을 때였는데 네네. 그 잔치에 나오는 소품 음식들 중에 설렁탕이 있었거든요. 갈비탕. 네.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한 밤 새벽 1시쯤 되니까 그게 다 얼어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롱대는 뭐 이런 연기 하느라고 잘 추운 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 근데 실제 추웠어요. 취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을 잘 못 마셔서. 근데도 이게 진짜 연기에 너무 몰입을 하셔가지고 추위가 안 느껴지네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연기를 이렇게 되게 하실 때 보면은 되게 항상 되게 진심으로 연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연기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세요? 이 연기 활동이라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그 흥미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이용해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술을 잘 못하세요? 네, 잘 못 마십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는 뭘로 풀으시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대화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좀 푸는 것 같아요. 콘솔 게임 좀 하는 편. 진짜요? 어떤 그 이름이 뭐예요? 가드 오브 워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가드 오브 워. 아 왜냐면 또 게임 CF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요새 맥주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술을 못 드신다며. 이렇게 못 마시는데도 빠질 수밖에 없는 맥주. 또 드라이브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차 좋아하세요? 아우 그럼요. 간장차. 약간 야망캐시네. 국장님 덕분에 네. 어떤 저의 숨겨진 야망이 좀 막 노출되는 거예요. 저도 좀 야망이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 배우님 연기 보면서 항상 되게 재밌었거든요. 너무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래도 되게 유쾌하신 분이겠지 했는데 저희 후배가 되게 샤이하시다고. 아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지금 약간 내성적이신 것 같은 느낌. 정말요? 이렇게 네. 말을 많이 하는데 내성적인 정말 못하는 분들 엄청나게 열심히 지금 떠오르고 아니, 있는데 그래도 약간 있잖아요. 약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느낌. 아니, 뭔지 아시죠? 네. 티가 좀 나네요. 근데 연기를 할 때는 되게 정반대의 그런 역할을 되게 잘 하시잖아요. 재미있는 장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본이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잘 따라가면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좋은 텍스트들을 만나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약간 좀 권위적이고 그런 캐릭터들도 은근히 많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외모가 좀 그런 역할들하고 어울리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굴곡도 있고 주름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안 웃고 계시면 약간 또 이렇게 냉철해 보이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약간 권위적인 면이 있으신가요? 없어가지고 그런 욕망 때문에 잘하는 아 그래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네. 내가 뭐 말만 해도 딱 쳐다보기만 해도 뭐 갖다 주고 권위 맞나 이게? 어느 순간에 제일 처음 느끼신 거예요? 아 2회, 3회, 3회? 3회 이 정도 가면서 탄력이 받았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고 저희들끼리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임정아 선배님이 이게 무슨 일이야 얘들아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올리시고 그러면서 좀 실감하게 됐죠. 엄마한테 우셨대요. 네 선배님이 걱정을 좀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좀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좀 그간의 어떤 걱정 이런 것이 좀 사라지면서 그렇게 좀 눈물도 보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호가 약간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웃기다, 재밌다 이런 정도는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시너지가 나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했지만 귀엽다거나 뭐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궁금해요. 배우님이 약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만든 건가요? 인터뷰가 되게 어려운 거구나. 이거 질문을 제가 받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좀 재미있는 그런 모습, 허술한 모습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그랬던 걸까요? 약간 뭔가 따스함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 인우에게 따스함을 보셨군요. 근데 그게 약간 김병철의 따스함이지 않을까? 저는 김병철을 반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우의 따스함. 뭐 많이 나진 않았는데
정숙이 병원 옥상에서 환자 자살하는 환자를 날리다가 뛰어내리는 장면 찍을 때였는데, 그때 막 나름대로 이제 뛰는 장면이라 액션씬이어서 네. 막 뛰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뭐 미끄러지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몇 번 촬영했었거든요. 아, 원래 달리기 전에? 그렇게 뭐 잘하지는 않는데 민우혁 배우님이 네. 워낙 체격도 좋고 맞아, 운동선수 출신이거든요. 어. 되게 빨라서 따라가느라고 아주 사력을 다했대요. 진짜 열심히 뛰셨군요. 네. 아, 그 이렇게 약간 보면은 그 약간 좀 날씬한 편이셔가지고 네. 그런 거로 이렇게 재미를 주는 캐릭터들도 가끔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이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배우님이 연기를 할 때 해서 약간 그 여리한 몸 때문에 더 웃기고 막 이런 포인트들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전혀 의도된 바는 아니고 캐스팅 자체에서 의도된 그, 어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혹시 뭐 그 자리를 더 찌워보거나 뭐 이래야겠다는 생각을 혹시 예전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수적이었던 역할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고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애착이라는 캐릭터는 다음 작품 캐릭터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뭐. 그리고 실제로 제 마음이기도 해요. 다음 작품 캐릭터가 가장 더 뭐 시청자분들께도 인상적이었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그렇고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 스카이 캐슬 때의 캐릭터도 되게 좋았어요. 아, 네, 그... 네, 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대본을 읽었을 때는 좀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되게 좀 강한 인물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이게 좀 다른 면들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감독님도 좋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걸 토대로 작업을 해나갔거든요. 네. 저의 주변에 친한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근데 그 법조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제 캐릭터를... 배우님 되게 좋아했어요. 배우한테 되게 재밌어 하고 애들이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2003년에 영화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데뷔는 연극 2001년에 세자배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 근데 영화는? 사실 그 전에 알포인트라는 영화에 먼저 캐스팅이 되긴 했었어요. 제작이 좀 밀리면서 그 사이에 황산벌이 먼저 개봉을 했죠. 알포인트에서는 어떤 역할을? 거기서는 이제 귀신을 보는 장의사집 아들 한문 막 읽으면서 이제 못 돌아간다는 잘 어울리시네요. 잘 어울리네요? 네. 귀신을 보는 거. 아, 귀신을 볼 것 같지 생각나? 아니, 좀 한 10년의 무명 시절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그 기간들에도 어쨌든 작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기 인생에 가장 큰 분기점이 된 작품과 이유는? 태양의 후예를 언급을 하는데 네. 시청률이 높았고 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별명이랄까 뭐 이런 게 또 생겼었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태양의 후예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연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통 앞으로 뭐 도전하고 싶은 거 이런 거는 좀 시민들한테 많이 묻다 보니 그런 거를 질문하면 좀 실례일까 봐 제가 서론을 하는 거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뭐 장르들 뭐 예를 들면 로맨틱 코미디라든가 공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좋고 좀 장르가 섞여 있는 뭐 그런 작품들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공포해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같이 하시네요? 저 잘할 것 같아요. 갑자기 여지럽네. 근데 약간 실물이 훨씬 미남이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네요. 아니요, 그렇게. 아, 너무 1초 만에 대답을. 그러면은 꽃중년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서 그런 평가를 하시나요? 아, 모르시죠? 어딥니까? 만나보셨습니다. 기자들이 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마음에 드세요? 그 쓰시던 괜찮으세요? 아, 저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고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모든 기사에 앞으로 꽃중면을 붙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결혼은 어쨌든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 예, 뭐 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 비혼주의는 아니시고. 네. 이상형이 그 너무, 그러니까 너무 FM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는 뭐 없으세요? 솔직하게? 네. 좀 귀여운 여자가 좀 밝은 분. 아, 그래요? 제가 평소에는 뭐 말이 그렇게 많고 그렇진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약간 화난 사람 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사실 저 아까 처음 봤을 때 약간 쫄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저도요. 갑자기 여지럽네. 배우로서 주목받는 거 말고 이렇게 인간 김병철로 주목받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부정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좀 담당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질 것 같고, 그런 예능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 자체가 딱 나와서 뭔가 하는데 되게 그게 호감을 주고, 재미있고, 저한테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연기를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연기라는 것은. 네. 저와 전혀 다른 어떤 모습들을 제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 그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신 캐릭터 중에 가장 너무 달라서 좀 하면서 막 좀 짜릿했던 그런 캐릭터도 있으세요? 도깨비 박중원 캐릭터는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비한 힘이 있잖아요. 네. 그게 주는 그 뭐랄까 권위랄까. 네. 사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평소에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근데 도깨비 얘기에 나와서 말이지만 김은숙 작가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배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배우님은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태양의 후예 때 네. 고정적으로 출연해야 되는 군인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계속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회식 때였는데 작가님이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네네. 대본 보면은 그런 작은 역할들도 개성을 다 부여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는데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끝으로 저희 그 구독자분들께 인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네. 아, 구독자 여러분. 참 좋은 컨텐츠 같네요. 이렇게 볼거리가 풍성한 컨텐츠. 잊지 못할 것 같고, 오늘의 인터뷰 즐거웠고 덕분에 네. 많은 구독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는 뭐 하셨나요? 식사는 평양냉면 먹었습니다. 아, 슴슴한 평양냉면.